오늘의 히든카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저희가 리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네. 2주 전에 저희한테 추천해 주셨던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목표가 48만 원 잡아주셨는데 바로 이틀 전이었죠. 29일에 최고가 48만 5천 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 15%를 찍었습니다. 딱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단기로 제가 목표가를 드렸는데 네. 한 달 정도 내로 이 주식이 69만 4천 원에서 이렇게 40만까지 와서 그럼 40만 매수 단가에 실제로는 네. 그럼 40만 거기 이제 목요일에 42만 정도 41만 5천 정도 사면 대충 사면 박스권 요 22평선이거든 내려오면 그럼 뭐 22평선 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8만 5천 찍고 바로 내려오거든요. 네. 이게 단기적은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여기서 단기로 사면 팔아야 되는 거죠. 또 재차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제는 42만 원이 깨지면 이것은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35만 내외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목표가 짧게 하고 손절가 짧게 잡아서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 현재 포스코 퓨처엠을 앞으로 나는 10년 동안 좋으니까 30년 좋으니까 지금 계속 물려도 그냥 같이 가면 그건 맞지 않다. 이미 이제 모멘텀이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네.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손해는 안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딱 목표가 맞춰서 매도하시면 절대 손실 볼 일 없습니다. 오늘도 잘 귀 기울이시면서 히든카드로 꼭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어디서 잡을까요, 전문가님? 제 키워드는 네. 약세장 방어주. 약세장 방어주. 그렇다는 거는 9월 시장도 아주 강세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내일 아침에 모닝 인사이트에서 제가 9월 시장 전망을 하거든요. 월 초에 하는데 네. 약세가 9월도 이어질 거다 아, 이렇게 보는데 9월 달 작년에는 급락했습니다. 네. 20% 급락했고요. 그건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랬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 별로 없었으니까 맞아요. 급락하지 않고 미리 빠졌습니다. 그걸 겁먹고 8월부터. 그래서 9월에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지만 그래도 약세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9월 20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전까지 계속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질 걸 보여서. 그러면 9월 조정장이 유력한데, 그러면 대안주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세장에서는 가격이 통신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네요. 통신주라든지 뭐 식품주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전혀 시장 점유율이 변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기업들. 네. 그래서 전제 와 있고 전혀 뭐 침체가 와도 어느 정도 수입은 먹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실적 큰 변동 안정적 유지하는 섹터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찬바람 불고 있으니까 네. 배당 매력주는 미리 사야 된다. 12월에 사는 게 아니라 9월부터. 그러면 배당 매력주도 매수의 계절성을 제공하거든요. 8월부터 사는 게 배당주가 제일 좋아요. 8월, 9월 이렇게 사면 9월이 진짜?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장이 안 좋기 전에 딱 사면 좋거든요. 그래서 통신이 조금 올리긴 올랐어요. 그리고 은행주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주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런 게 계좌선 제공해 주니까 이 섹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아, 우리가 힘들 때 한 줄기 믿을 구석이 되어줄 수 있는 방어주에서 저희가 탑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섯 가지 히든카드 바로 뒤집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주 그리고 은행주들 지금 들어와 있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1등주 예.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가운데 최병훈 전문가님이 뽑으신 히든카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멘텀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이 SK텔레콤 보면 통신주를 추천하는 수익률이 거의 안 나거든요. 네. 이거 배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배당도 그렇고 배당 때문에도 많이 안 들어오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그 통신사 중에는 제일 이제 탑이죠. 실적이 꾸준히 정가되고 있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익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 이 기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데 특히 3분기가 좋고요. 지금 이제 자사주 이제 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하는 하는데 시가총액의 지금 한 9% 정도 이익하는 정도 하니까 엄청난 걸 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I 관련된 해서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뭐 있을까? 그러면 뭐 네이버 있다고. 일단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제 통신사들도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통신사들이. 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사업화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엔터테인먼트 같이 붙여서 하게 되면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매출을 통신 매출 말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2030년대는 통신 매출 안정적으로 가고 나머지 거대 수익 모델 언어 모델을 가지고 AI 관련된 플랫폼을 해서 만들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창출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도 SK텔레콤은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군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스타트업에도 돈도 투자하고 최고의 AI 회사도 투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게 수혜가 가면 갈수록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쪽으로도 또 같이 이렇게 모멘텀이 연결되는 건 전혀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버스에 붙어 알겠습니다. 있고. 예. 자, 그럼 SK텔레콤 저희 가격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익 챙길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은 정말 안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차트에도 지금 저위에서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네. 최근 들어서 5월 달부터 5만 원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3만. 요 왜 이렇게 빠졌냐면 외국인 기간 통신이니까 외국인들이 네. 비중 50% 이상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유 잔량이 50%인데 그 50% 네. 중에 거의 90%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있다가 계속 이제 파는 겁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아가지고 그랬구나. 외국인들이 네. 끊임없이 지금도 팔고 있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팔 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네요, 그걸. 네. 이제 사놓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 차트를 딱 보니까 매물대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그럼 기대가 뭔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계속 박스권이 있다가. 그래서 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언봉제점 내리막 구간에 좀 눌림목 줄 때 4만 7천에 매수하게 되면 수익률도 5만 8천 돌파할 거 보이기 때문에 크진 않는데요. 그래서 좀 보면 5만 매물대 장기적으로 봐서도 뭐 5만 5천 정도까지 박스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10% 내외 정도 보면 많이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배당도 받고 하니까. 근데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네. 4만 6천인데 일단은 4만 5천 손절가 드리면 내가 4만 7천 사가지고 2천은 손절이잖아요. 사실 얼마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돈이 여유가 있고, 놀면 뭐해. 그래서 단타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이거 사놓고 배당받는 게 좋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주가만큼이나 우리 조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연말까지 배당도 좀 받아가시면서 따뜻한 연말과 따뜻한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4만 5천 원 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